안녕하세요. 당진풍란농장입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하우스 전경이 보이시죠? 지금 꽃이 핀 것들이 보통 아마미 풍란이 지금이 거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란 종류가 이렇게 보시면 풍란 종류가 아마미 풍란, 일반 풍란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중에 대중에는 흑화풍란이 좀 피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보라색 풍란이 아주 예쁘게 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 사진에 비해서 색감을 다못 담고 있어요. 보라색이 아주 진한데요. 핑크색으로 지금 발색이 돼서 되게 잘 보이시나요? 핑크색입니다. 아닙니다. 완전 보라색입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서 사진하고 대조해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또 예쁜 꽃이 펴가지고 보시죠? 색감 좋은 예쁜 홍학입니다. 홍학. 예쁜 꽃이 있어서 한번 분갈이 하는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 보겠습니다. 난이 필요하고요.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테를 미리 좀 만져놨어요. 골라서 그 다음에 스테봉, 스테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봉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속뿌리는 많이 썩어 있어요. 썩어 있으니까 분리하고요. 요 안에 썩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걸러내서 이제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지 깔끔하게 그 새뿌리도 잘 나오고요. 안에는 가위로 해서 자르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와요. 네, 이렇게 속뿌리는 거의 썩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핀셋도 이용해서 속에 있는 거를 잘 다듬어서 만져보시면은 이제 죽은 뿌리가 만져질 거예요. 생뿌리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죽은 뿌리는 폭삭폭삭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뿌리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하얗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뿌리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엽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다듬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은 부분하고 하얗지는 부분하고 보시면은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좀 흔들면서 하시고 죽은 부분을 네,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몇번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줬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좀 풀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끊어주시고, 그러면은, 짠, 스테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난을 위에다가, 여기 안 잘리면 됐네. 그래서, 가운데에 딱 안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벌어지죠? 벌어졌을 때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오래된 것들은 숯뿌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한 화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분촉이 되거든요. 분촉을 하시는 분은 그냥 떼어서 분촉을 하시고 좀 뭐, 자기는 좀 모아심는 게 좋다 그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아심기를 이제 잘 방향을 잘 맞춰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하신 다음에 그냥 심으면은 이게 떨어지고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이 칼라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 주세요. 제가 작업할 동안 이렇게 묶어 주시면 칼라타이로 한번 묶어 주시면은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뿌리를 잘 펼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좀 눌러 주시면서 네, 가운데다 잘 안착 뿌리를 잘 펼쳐 주세요. 새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은 잘 사방으로 잘 펼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수태를 이용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잘 고르는데 저는 이제 무더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쪽 부분을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한 번씩 잡아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사방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풍란은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제 칼라테이 묶은 부분에서 한 1cm나 2cm 정도 노출되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너무 위에까지 하시면은 그쪽 부분이 환기가 잘안 되면 썩을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1cm나 2cm 정도 노출이 되게. 보이시죠? 이렇게 노출이 되게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없어도 이렇게 좀 다른 걸로 보충해 주시면은 여기 돌리면서 빈 부분이 있나 해서 좀씩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또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간단하게 조금씩 눌러주시고, 하면서 좀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토본을 이용해서 풍란은 착색란이라 토본이 최고 좋습니다. 토본이. 이렇게 돌려서 빼시고, 네, 이렇게 안착을 해주시면은 마지막에 핀셋을 이용해서, 끝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네.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칼라타일은 지금 풀어도 되고요. 한도라에 있다가 그 다음에 풀어주셔도 되거든요. 새뿌리 나올 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지금 풀었습니다. 처음에 하면은 이게 좀 한쪽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촉이 있어가지고 잘 보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벨까지 붙이시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진 풍란농장이었습니다. 네.